충성 아무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조금의 건강 이슈가 있어서 빠르게 회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도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제 최근 영상을 보시면, 2주 만에 운동하고 병원 신세, 오버트레이닝 하면 안 되는 이유. 사실 오버트레이닝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컨디션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에 결혼을 하고, 8월 23일에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해외 촬영이 있어서 해외를 또 갔다 왔습니다. 9월 4일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날 뭐 괜찮았어요. 컨디션도 괜찮았고, 이제 짐 풀고 씻고 이제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오전 운동은 웬만하면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을 들었지만 7시 반에 알람을 해놨거든요. 잠을 자고 7시 반에 알람을 듣고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너무 무리했다. 그러면 좀더 자고 12시에 운동을 가자 했죠. 더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몸 상태가 살짝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내일이니까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무슨 운동을 했냐면, 그걸 하고 나서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컨디션이 조금 더안 좋아졌죠. 그래서 목요일에 청소하는 날인데, 제가 까롱이한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청소 못할 것 같다. 몸이 너무 안 좋다. 알겠다, 쉬어라 해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유튜브 영상처럼 가서 오전에 운동하고 병원 갔다가 오후 운동까지 하는 이런 컨텐츠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갔다가 저녁 약속이 소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잘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기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내가 고기, 소고기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비싼 소고기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헤어질 때쯤에 동현이 형님이랑 태한이 형님이 재홍아, 내일 운동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하죠. 당연히, 왜냐면 할 생각이었으니까. 태한이 형님도, 그럼 저도 같이 해요. 그래서 셋이서 운동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에 왔는데, 와, 몸 상태가 더안 좋아진 거예요. 피곤했겠다. 보다 오랜만에 빡세게 또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알았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데미지가 쌓인다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운동을 그래도 신혼여행 가서도 안한 것도 아니고 해외 가서도 안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망의 토요일 아침에 저희 대장님이 이제 출근을 한다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데려다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와, 몸이 진짜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어제 운동을 빡세게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운동을 빡세게 해도 제가 이 정도였던 적은 없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더니, 제가 어제 혼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침에 베이글 해주고 출근할 때요 앞에까지 같이 가줬습니다. 데려다 주기 전에, 운동할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나가기 전에 연락했습니다. 단톡방에, 제가 지금 운동할 몸 상태가 아닌 것 같다. 형님, 혹시 죄송한데 운동 쉬어도 되겠냐?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와, 이거는 역대급의 컨디션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주말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겠다. 그래서 집에 쉬었습니다. 계속 쉬다가, 아무튼 그날 오후 6시에 제가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또 약속이 다행히 저희 집 앞이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친구들. 총 4시서 약속이었거든요. 4시서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니까 일단 탄수화물을 먹어야겠다 해서 솥밥을 시켜서 밥을 먹었어요. 누룽지까지 해서 누룽지도 이렇게 먹고, 저 빼고 다 술을 마시니까 2차를 이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재홍이 컨디션 괜찮나? 컨디션 괜찮나? 했는데, 괜찮다, 가자. 왜냐면 또 선생님 있으니까. 뭔가 여기서 빠지기가 너무, 근데 그런 거, 왜냐면 선생님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리고 다 같이 모인 것도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건데, 밥 먹는데 여기서 왠지 제가 빠지기 싫더라고. 2차까지 넘어가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 보내드리고 저희도 이제 집에 가는데, 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동현이 형님은 항상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사지를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거 마사지를 일단 좀 받아야겠다 해서 둘러봤는데 저희 집 앞에 마사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저희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혹시 지금 마사지 돼요? 해가지고, 돼요? 80분짜리 있대요. 오케이, 그럼 80분짜리로 부탁드릴게요 하고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어요. 마사지를 받는데, 이거 좀 괜찮은 거야. 낫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받으면 집에 와서 거의 낫겠는데 하고 딱 받았는데 뭔가 다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시원했으니까 받을 때 됐다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잠옷을 입고 자는데 자다가 잠깐 깼는데 잠옷 뒤쪽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잠옷을 벗었어요. 새 잠옷을 꺼내서 입고 다시 잤어요. 그리고 깼어요. 근데 또 잠옷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잠옷을 다시 빼고 이번에 그냥 체육복을 입었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오한이 찾아옵니다. 뭘 해도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 끄고 옷을 덮고 이불을 덮고 막 해도 너무 추워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오한에 떨다가 오한이 싹 끝나잖아요. 그러면 몸이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끙끙거리면서 잠을 잤어요. 일요일 아침 밝았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 너무 힘들고 해서 저기 침대에서 밤새도록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침대에 있기가 싫더라고요. 소파에 나와서 소파에서 누워서 이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또 혼자 생각한 게 근육통, 아 이건 운동을 오랜만에 하니까 근육통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사우나를 가자. 집에서 또 끙끙거리다가 오후 4시쯤에 사우나를 갔습니다. 사우나를 가서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우나를 그냥 안 입거든요. 뜨거운 물 5분, 찬물 5분, 뜨거운 물 5분, 찬물 5분, 온탕, 냉탕 갔다가 다시 온탕 가기가 조금 미지근할 것 같은 거예요. 열탕을 갔어요. 온탕, 냉탕, 열탕, 냉탕, 열탕, 냉탕 갔다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오케이, 내일 월요일이니까 운동을 가야 되는데 한번 오늘 잘 한번 자보자 라고 해서 살짝 잠들었어요. 또 온몸에 땀이야. 또 갈아입었어요. 이렇게 매일 하루에 옷을 두 번씩 갈아입었어요. 이게 반복이었어요. 잠들기 시작하면 땀나서 옷이 다 젖는다. 오한이 찾아오고 오한이 끝나면 열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열이 계속 가고 머리가 엄청 아프고 그게 아침까지 가다가 12시쯤 괜찮아지고 제가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일 갔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여기 내과가 있다 여기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알겠다 했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병원을 갔죠. 이제 내과를 갔습니다. 피검사부터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피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피검사를 먼저 하고 선생님이 자꾸 이게 젊으신 분인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혈소판 수치가 15만에서 45만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병원에서 지금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몰랐죠. 혈소판 수치가 뭐 낮은지.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른 검사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복부 초음파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초음파 하시는 분이 키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세요. 저 183이요. 간이 좀 크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또 무서운 거예요. 쭉 가다가 비장이 좀 크시네요 이런 거. 그것도 그 말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간이랑 비장이 크다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이 되시는지 복부 엑스레이랑 제가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뇌 CT까지 찍어보자고 하시는. 뇌 CT도 찍었어요. 겁이 엄청났죠 이게. 그러니까 수요일에 병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는 안 나올 것 같다고 수요일에 연락 주신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병일까? 라고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간, 비장, 커짐, 혈소판 역할, 혈소판 수치 막 검색을 해보니까 막 여러 가지 병들이 이것도 내가 걸린 것 같고 이 병도 내가 걸린 것 같고 다 제가 걸린 것 같더라고. 좀 겁이 많이 났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엄청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걸 어떻게 기다리지?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에 아는 의사가 있어서 물어봤죠. 나 이런데 이거 뭐야? 이러니까 그거 백혈병 증상일 수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미치겠는 거야 이거. 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괜히 내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러니까 간이 커졌다고 하니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었나? 운동을 너무 많이 빡세게 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운동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프로틴도 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 아무튼 그러면서 몸이 더 아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왜 오지? 라는 생각. 원래 수요일까지 말씀 주기로 했는데 결과가 좀 일찍 났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간이랑 비장이 조금 크게 보이고 혈소판 수치가 좀 낮고 제가 머리가 아프다니까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떤 병원을 가느냐면 신경외과랑 혈액종양외과를 가보라고 했어요. 진료를 받는데 머리에는 딱히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증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봤을 때 감염적인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감염내과를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피검사를 하고
또 집에 갔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증상이 말라리아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안심한 게, 아, 그래도 말라리아면 나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나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픈 거면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차라리 말라리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집에서 끙끙거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감염내과를 갔죠. 어제 피검사 해본 거 결과를 보니까 말라리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혈소판 수치는 어제보다 더 떨어졌다. 떨어져가지고 선생님께서 지금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혈소판 수치가 더 떨어지면 이제 수혈을 해야 되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입원을 하자 해서 입원을 했어요. 일단 원인은 모릅니다. 해외에서 이제 감염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거에 이제 감염이 된지도 잘 모르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 온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피를 질병관리청에 보내가지고 이제 뭔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주 정도 걸려도 안 나올 수도 있대요. 선생님께서 예상하시는 거는 아마 감염이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뭐에 감염이 된지는 모르고, 감염이라는 게 보통 치료를 시작을 하고 일주일 정도면 이제 증상이 완화된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혈소판을 수혈 안 했어요. 혈소판이 18,000까지 떨어져가지고 혈소판 수혈을 받고 원인을 모르니까 약이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라면 해열제 먹고 항생제 맞고 어디 아프면 어디 무슨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진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도 몰라요. 선생님도 모르십니다. 아무튼 지금 퇴원은 한 상태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 병원에 있을 때도 열이 계속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아직은 운동할 정도의 컨디션은 아닙니다. 체중을 재보니까 한 80kg 정도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겪은 고통 중에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제 기억상으로는 지난 일주일이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고통은 없어가지고. 완치가 된지 안 된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얼른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다시 운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 이슈가 있었던 이유는 그 원인 모를 감염이었습니다. 얼른 회복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